두피에 이렇게 있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한 안쪽으로 저희가 시술할 때 두피 문신하는 분들이 탈모가 더 된다던가 아니면 내 모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업무 중에 몰래 보고 계시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두피 문신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 두피 문신 팩트 폭격. 두피 문신을 하면 머리카락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피에 이렇게 있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한 안쪽으로 5mm 정도 자라요. 5mm에서 6mm, 뭐 깊은 사람 7mm까지도 있고 얇은 사람 한 3mm. 깊이가 일단 얕아요. 한 1mm 내외에서 저희가 색소를 넣기 때문에 이 뿌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낭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술할 때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에 해요. 모공을 다 피해서, 머리카락과 모공을 피해서 저희가 이런 데다가 이제 문신을 하게 됩니다. 두피 문신하는 분들이 탈모가 더 된다던가 아니면 내 모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피 문신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두피 문신 팩트 폭격.